보망 보망쌤 보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네. 불금이야. 불금 좋죠. 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불금 두 분 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예, 예. 네. 저는 불금 필요 없습니다. 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저는 불 쳐주라고 24시간 항상 열심히 네. 보험이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회사 나와서요. 확인할게요. 아, 네. 네. 진짜 맛있어질 거예요? 네. 네. 진짜 나올 겁니다. 진짜 이미지 메이크업 하죠. 저 고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보모님은 뭐 안 나와도 뭐 열심히 하실까. 예. 놉니다. 주중을 위해 주말을 쓰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보험료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정말 돈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이나 증권 문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보모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네. 좀 가지고 있는 특약들 중에 네네. 입원비 특약을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원비 매우 중요하죠. 네. 입원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야 이제 입원비를 쓰시는 날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염이다, 장염이다 뭐다 아기 때는 이제 병원에 맞습니다. 입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막상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네네. 입원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저도 별로 입원. 심지어 이제 암 환자들도 네네. 병원에서 암 수술시키고 네네. 3, 4일이면 내보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입원비를 네네. 굳이 특약 보험료가 싸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질병 네네. 입원비 한 10,000원 가입하려면 네네.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000원은 내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년에 내가 12번은 입원을 해야지 네네. 본전을 찾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예. 솔직히 내가 낸 돈 그냥 그대로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네네. 그게 효율성 있는 담보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고로 저는 입원비가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없어요. 예, 저도 없습니다. 차라리 네네. 입원비 10,000원 넣을 바에야 네네. 저는 암진단금 10,000원 넣습니다.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10,000원이면 1년이면 12만원, 10년이면 120, 맞아요. 20년이면 240, 3년, 30년이면 쌤 잘하시네. 저 동계산은 잘합니다. 동계산은. 네네네. 그래서 입원비 일당은 솔직히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막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솔직히 장기간 입원 안 시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상해 입원 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해 입원 일당은 이제 종합보험에 넣으시는 보험료가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은 항목이긴 그렇죠. 한데 네네. 네, 종합보험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네네. 이제 운전자 보험이나 네네. 이런지 가입하면서 네네. 이제 그쪽에다가 같이 가입을 하면 네네.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 쫙쫙 거품을 줄여서 올려낼 거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네네. 사실상 상해의 입원비를 네네. 활용하는 부분들이 네네. 우리가 다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로 많이 활용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죠. 운전자 보험에 저렴하게 네네. 조금 더 이제 효율성 있게 넣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보험사님께서도 좀 몇 가지 좀 네. 풀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노하우에 대해서. 네. 네네.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갱신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갱신되는 거 80세 때 오르면 어떡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다 보면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아프대요. 그렇죠. 많죠. 정말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네네. 가입도 안 되고 담보도 적게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러시다 보니까 비갱신으로만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너무 많이 내시고 맞아요. 맞아요. 보장은 분명...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진짜 허덕이죠 나중에. 예약은 네. 300만 원 웬 말이야. 맞아요. 네네. 정말 너무 작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우리 이제 60세 이상이신 아니면 5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네네. 물론 비갱신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작게 깔고 가시고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갱신용으로 저렴하게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네네. 보험료를 줄이시고 보장받는 금액을 좀 늘리시는 그렇죠. 이런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또 이런 경우 봤어요. 어떤 경우? 20대, 30대신데 네네. 갱신용으로만 다 가입을 아 진짜요? 근데 그런 상품도 있어요. 특정 네. 회사들이 갱신용밖에 가입이 네. 안 되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5, 6만원인데 뭐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지금만 생각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나중에 갱신 폭탄이 정말 보험료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 막 몇십만원, 70만원 네네 그렇죠. 네네. 예. 오히려 그렇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네네. 지금 좀 더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험료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네. 지금 미래에 줄이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미리 줄이는 방법이 맞습니다. 생각적으로는 줄이는 맞아요. 줄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갱신보다는 비갱신을 위주로
역시 보험 쌤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정말 좀 예, 알짜배기만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아, 아닙니다. 예. 제가 또 하나 꿀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자잘한 단부 많잖아요. 네. 저희도 설계하다 보면 그리고 한 진짜 100, 몇 가지는 된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손보험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뭐 암이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요 부분만 좀 이렇게 포커스 둬서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수술비 쪽 좀 그 정도만 실손 있게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너무 담보가 많아요. 뭐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아니면 5대 장기, 뭐 조혈모 세포. 솔직히 저는 저도 이제 지금 올해 15년 정도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걸리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그죠? 네 맞아요. 네 보험료가 물론 다 합치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담보들은 솔직히 쓸데없는 건 그 그냥 과감히 휴지통에 쇼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좀 부모님께서 또 다른 뭐 꿀팁에 대해서 또 네. 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단기 할부 좋아하세요? 단기 할부 좋아하세요? 저요? 전 단기 할부 좋아하는데 그냥 단기 할부. 예, 예, 예. 3개월. 그냥 깔끔하게 뭐 일시불도 그 뭐 이게 예, 1년짜리 뭐 하고 있는 사람에 위험. 아, 또 왜 그래요? 또 아, 아니요. 저 없습니다. 그지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장기 할부 좋아해요? 아, 장기 할부. 네. 아, 저도 장기 할부 좋아해요. 저 뭐 36개월, 48개월. 네, 다 진짜 좋아해요. 무이 잘하면. 네, 무이 잘하면. 아, 무이 잘하면 땡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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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홈쇼핑에서 TV나 냉장고나 이런 걸 많이 판매하잖아요. 네네. 근데 홈쇼핑이 의외로 일반적인 하이마트나 그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할부 자체를 3년 할부, 5년 할부, 장기 할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된다고 네네. 하는데 네네. 고객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납입하는 이제 그 돈이 원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고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을 좀 늘려서 가져가시면 네네. 내가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보장은 더 늘리고 네네. 보험료는 줄이고 네, 맞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여기에다 더 얹혀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요즘에는 납입 면제 제도가 원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는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에만 납입 면제가 됐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가 그렇죠. 들어가 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저희 세 명 중에 한 명은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암이 33%니까. 그렇죠. 네네. 세 명 중에 한 네네. 명은 납입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네네. 납입 기간은 좀 어느 정도 20년보다는 30년 그렇죠. 이 정도로 좀 늘려서 가져가시면 네네.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맞습니다. 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반대로 이제 보장 만기도 굳이 100세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보험료가 비싸니까 뭐 90세나 또 어떤 분들은 80세도 하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보험료 가격도 몇만 원 내려가니까 그렇게도 보험료 좀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보험료 보험 다 90세 만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보험쌤님은? 저는 30년 납에 90세 만기. 아 그래요? 두 분 다 정말 알차게 가입을 하셨네요. 네, 저는 보장이 큰 게 좋습니다. 저 보장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보험쌤님께서 또 하나 이게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드리고 기준을 네네.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네네. 정리백이 있어요. 정리백 있죠. S 화재사. 아, 그렇죠. 네네. S가 어디지? 어떤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5만 원을 내세요. 아, 진짜 있어요. 간혹 가다 진검문도 하다 보면. 네네. 보면 보장은 뭐 만 원만데 그냥 정리백이 3만 원, 4만 원. 그렇죠. 저축으로 생각을 많이 비싸요. 네네. 네네. 얘기하시는데 네네. 저축은 거기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다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리백을 줄이셔야 되세요. 맞아요. 네. 그 3만 원, 4만 원을 줄이시면 얼마나 많은 큰 보장을 그럼요. 네네. 네, 그냥 그 3만 원, 4만 원은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보험을 쫙 보시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내가 정리백이 있는 상품이 있다. 네네. 정리백이 써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꼭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증권분석 하다 보면은 꼭 줄이셨으면 하는 게 변액. 아, 변액 그렇죠. 변액인데 네. CI. 아, 문제가 생겼네. 예, 변액 CI 같은 경우는 갈 때도 꼭 연락 주셔야 돼요. 네, 보장도 이제 좀 그게 크지 않고. 네네. 네네. 아, 예. 보장도 크지 않냐? 네. 그리고 거기에 좀 비쌉니다.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 조금 줄이셔가지고 제대로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고.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종신보험. 네네. 종신보험. 예. 우리 가장들은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마들도 종신보험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네. 많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죠. 많이. 예. 우리 아이들도 키워내는데 보험료만 너무 많이 낼 수 없죠. 그렇죠. 네네. 우리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뭐 길게 잡고 24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네네.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그렇죠. 정해진 기간만 정기적으로 보장받으시면 남은 금액으로 뭔가 다른 걸 하실 수가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또 방금 전에 암에 대해서 이제 정말 니즈가 충분한 분들, 뭐 가족력도 있고 또 아, 나는 나중에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암 유전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 네.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암이 걸릴 확률이 뭐 80%다, 90%다. 그래서 암보험을 정말 8개, 9개 가입하신 분도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봤어요. 8억이요? 네. 진짜요? 네네. 아, 네. 네. 물론 걸리면 로또처럼 많은 금액을 받겠지만 맞아요. 솔직히 안 걸리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확률인데.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 납입 기간 도중에 허덕여요 보험료에 네.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이제 몇 개씩 깨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그래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 그냥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병력 사항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죠? 보험료를 줄이고는 싶은데 병력이 있으면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뇌질환에 걸렸다. 아니면 중대지병에 걸렸으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나중에 유병자 보험 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험료를 좀 줄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가입을 하신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5만 원. 아, 아닙니다. 예. 마지막에 예. 설명해 주셨네요. 예. 저희 팀장님들도 같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일단은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네. 이런 부분만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마지막으로. 없어요? 네네. 없으시면 패스할게요. 네네. 일단 두 분이 지금 유튜브에 드렸습니다. 예, 예. 아, 그렇죠. 네. 네. 아, 두 분께서 그 유튜브에 또 보험쌤 보험원이시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험은 솔직히 정답도 없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정말 많이 납입을 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설명은 많이 해드리는데 여태까지 좀 이렇게 많이 납입했다고 그래서 보험료를 섣불리 줄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좀 많이 아쉬워요. 맞아요. 네. 여태까지 내가 10년을 납입했다고 네. 이게 아까워서 네. 앞으로의 진행을 미래를 네, 네.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네. 10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20년을 더 고생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토탐 되시에요. 토탐 되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쳐서 네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충분한 이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좀 수정이나 리모델링 하셔서 좀 이렇게 보험료 유지하는데 좀 이렇게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문제 없이 그렇게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아니 두 번째 도장한 것 같아. 아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 13분.